책을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데 사실 제가 책을 쓸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어쩌다 보니까 야구배우물에 이제 그 매달 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 원고가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단행본으로 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됐고,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제가 중도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세상에서는 이 중독 문제를 자꾸 이제 무슨 어떤 부분의 문제, 어떤 술을 마시는 문제, 도박을 하는 문제 이렇게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는 삶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중독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고 또 빠져나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질병이다라는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이제 중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표현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으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중독은 정말 삶이 그냥 조금 망가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고 관계들도 끊어지고 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비폐해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신성한 질병이라고, 신성한하고 질병이 이게 또 같이 있을 수 있나 봐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의하지 못했는데, 제가 중독 환자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회복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분들이 그냥 단지 술 끊고 약 끊고 도박 끄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회복자분들이 다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AA 모임에 보면 하이어 파워라고 나보다 더 위대한 힘에 대한 의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세요. 내가 술 끊는 거 은총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된 게 아니다. 뭔가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체험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이거 정말 성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 나오는 중독 서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부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적인 부분들이에요. 제가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치료는 그 사람이 가진 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술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전문 서적들은 너무 전문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선으로 중독을 좀 풀어보고자 했었고, 그게 참 이게 제목이 그런데 저한테 아마 묻는 질문 중에 그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이러면 중독인가요? 이러면 저 중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독은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단계나 상태 이 정도면 중독인가? 뭐 이런 상태면 중독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독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마지막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복도 어느 정도 되면 회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회복도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으면 지금 당장 뭐가 다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건데 그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술을 좋아하는 것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쇼핑을 좋아하는 것하고 쇼핑 중독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몰입이라고 그러죠. 몰입과 중독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아서 마시는 분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술을 싫어하시면서 드시거든요. 술을 마시는 자신을 싫어하세요. 어쩔 수 없이 드시거든요. 몸이 못 견디고 마음이 못 견디니까 드시고.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샀다고 자랑하지만 쇼핑 중독은 안 샀다고 자꾸 그러지. 내가 산 거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사면 한 개 샀다고. 근데 내가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입은 자기가 주인일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걸 하는 건데 중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게 내 주인이 돼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끌고 가니까 부끄러워지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그걸 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독은 행복해지지가 않아. 오히려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싫어지는. 그러니까 중독은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닌가. 그래서 중독 회복되는 것도 결국 부족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계획을 안 잡는 게 계획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3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저 책을 쓸 거란 생각도 못했고 방송할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어쩌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중독 환자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짜가지고 탁탁탁 이루어져야 좋은 삶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획이 막 잡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9월 23일인가요? 23일 날 그 북콘서트,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도서관에서 북콘서트, 아, 제가 이제 주제넘기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또, 인터파크에서도 이제 차후에 북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어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는데, 또, 제가 가진 어떤 것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 뜻을 내가 막 막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어지는 것에는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본당이나 이런 데서도 의외로 이렇게 중독을 주제로 강연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무리가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이라는 영역 자체가 지금 연구되고 또 공부되고 사람들 안에서 이게 활용되는 게 짧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내용하고 지금도 달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아마 한 10년 지나면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보다 제가 그 드리고자 했던 그 뜻은 아마 시간이 지나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 너 중독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공부했고 너 중독이야 이렇게 사용하는 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꼭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중독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또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